사람인데? 아, 맞다, 맞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아, 예. 저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카? 카디르. 카디르. 네. 토니. 토니? 예, 홍석천이에요. 홍석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맞아. 원조 장사이신 여기 네. 있었네요. 아, 아 맞아. 여기 있네요. 우리 이태원의 왕. 아. 야, 진짜 전문가 제대로 만나신 거예요, 카디르 씨. 네, 복 받은 것 같았어요. 조금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저희가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입구가 있고 투룸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작업실로. 아, 투룸 집이었구나. 맞아요. 그렇다가 이제 제가 작업실로 하면서 품들로도 이렇게 벽지를 만들고. 제가 이게 작품이에요? 아, 그럼요. 앱으로 작가했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미술 공간이었어요. 아. 우리 지역, 지중해 지역 와인과 음식으로 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향용할 수 있는 네. 와인발로 바뀐대요. 아, 네. 그 와인을 팔아요? 와인을 팔고. 음식도 팔고? 음식을 직접 만들고. 주방 이렇게 높은 주방 처음이다. 아, 그래서 가든 바가 주방이에요? 네. 아, 아. 내가 정리를 많이 맡아놓은 선택이긴 한데. 너무 귀엽다. 시계를 모이는 거는 취미거든요. 네. 이제 모여서 이렇게 찻장을 만들었어요. 야, 이런 아티스트라서. 그쵸. 감이 좋네. 어제 감이 좋다고 홍석천 씨 칭찬하셨고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오, 인테리어는, 오. 네, 조금 살짝 닮았잖아요. 원래 조금 낮긴 해요. 여기도. 키 와인들이나 지중해 와인. 네. 와, 좀 작은 공간이어가지고. 잘만 꾸미면 되게 귀여운 공간인데. 지금도 귀여워요. 8시 이후 9시쯤에 이제 사람들 많이 들어오긴 해요. 사람들 왔을 때 2차로 조금 식사할 수 있게 메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스타일 너무 좋잖아.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안 해? 새 메뉴? 이거는 네. 빵에다가 호무스. 아, 호무스구나. 호무스를 이제 제가 폰듀처럼 이렇게 위에 만들어서. 치즈를 얹었구나. 네, 안에랑 하고 이렇게 저기 이렇게 치즈 얹어가지고. 아, 손가락 손. 맛있네, 맛있네. 그 손이 맛있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칼막도 저만의 레시피로 만든 거 있어요. 약간 크리미한에 가다입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손님들 앞에서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손님들 원하는 만큼의 이제 차영구를 맞춰서 이렇게 서빙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쁜데? 더 해줘요. 더. 더. 아, 이 집 이걸로 밀어야 되겠네. 뭐 하는 거야? 왜 장사를 한대? 하는 것도 많고요. 오븐에서 구운 것도 많고. 근데 야, 이거는. 맛있나 봐요. 평판이 좋아요. 시스가 땡기네. 아, 일단 가게를 둘러봤는데 분위기는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요즘에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 예전에 성수동에 이런 분위기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많이. 좀 모던하고 크고 막 이런 브랜드가 많아서 사실 이런 공간은 좀 보석 같은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저는 장사가 잘 돼야지. 사실은 이 가게의 문제가 뭐냐면 이 가게가 터키 사장님이 하는 가게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터키 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런 가게군 이러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 난 터키다. 무슨 깃발도 없고 무슨 지도도 없고 본인만의 장점을 어필을 계속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우리 가게는 좀 특별한 가게다라는 걸 좀 어필해야죠. 맞습니다. 왜죠 뭐? 내가 외국인이면 나 외국인이라고 또 당당하게 야 이 집은 진짜 정통이야 이런 느낌을 더 해줘야지. 정통이야 이게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터키 식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터키 음식이에요를 밖에서도 다 알 수 있게 해줘야지. 이 앞에는 없어. 되게 불친절하다. 엔드 꿀 이건데 밑꿀이 뭐지? 밑꿀 여기에 베스트도 없잖아. 이 집에 오면 꼭 이걸 먹어요 라고 하는 사장님의 안내가 없는 거예요. 이 낯선 음식이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아 모르겠다 이거 이제 아유, 몰라 그러면 사장이 가서 또 설명해줘야 돼.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진이 없으면 보통의 한국 손님 중에 90%는 몰라요. 이게 1차 2차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사진 넣고 주인장 초이스 시그니처 무조건 해놔야 돼요. 메뉴판에 제대로 추천을 해야 돼. 이런 식의 메뉴판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사람들이 몰라서 못 시킨다니까. 이 음식이 뭔지를 뭔가를 만들어주면 고객이 주문할 때 너무 편한 거지. 조명도 더 내리고. 뭔지 알죠? 간을 조금 짜게 하셔도 돼요. 특히 소세지나 이런 거는. 아니 라비올리는 쉽죠. 토끼 만큼은 더 어렵죠.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되니까. 라비올리 그냥 자르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라비올리는 쉬워요 사실. 아 오늘 이렇게 찾아오시고 저한테 호소각등 이야기를 너무 해주셔서 선배님 너무 잘 알려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기 매력 있네. 항상 차렸네. 이게 뭐예요? 저러면 바로 시키지. 아, 이거는 아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아, 맛있어요. 외관을 좀 수정합니다. 입간판 만들어야죠. 밖에서 사람이 보고 들어오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야, 아니 홍석천 씨. 네. 언제 갔다 온 거예요, 저기?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추운 날씨를 뚫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쓱 보니까 좀 보람을 느끼네요. 아니 그러면 홍석천 씨가 했던 조언 가운데 내가 이건 진짜 크게 놓쳤구나라고 뭐 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메뉴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전달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놓쳤었어요. 혹시 그러면은 네. 홍석천 씨의 조언을 받아서 아 이겁니까 메뉴? 네 제가 예, 좀 오늘은 준비를 조금 하고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네.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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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오오 좋아. 오 너무 좋다. 오 그림이 딱 있고. 와. 이름이 딱 있고. 오 좋습니다. 오 어유 맛있겠는데? 손님들이 조금 좀 늘었나요?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그때 이제 메뉴를 준비하고 네. 이렇게 시식으로 하는 후에는 되게 반응이 좋았고 우와. 이제는 판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매출을 어느 정도로 좀 목표로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영준급 받을 수 있을 만큼? 연 8,500 이상. 아 예. 조금 꿈이 있으니까 예, 그거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잃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우 저 매출 올리러 한번 가야 돼요 우리가.